동아시아 금융체제에서 일본이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말씀하셨듯이 700억불에서 130억불로 낮아지면 이 원화 강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화 약세요? 예, 원화 약세. 예. 예. 그래서 일본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기보다는 하나의 위협 수단에 불과하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좀 전에 말씀하신 한일 통화 스와프 상호 시혜적인 조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화가 다운이 되면서 저평가가 되면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영향력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이 현재 일본이 장기 침체 아닙니까? 경제적인 침체고 내부 성장 동력이 고갈돼 있는 상태입니다. 엔고고 또 인건비가 높고 법인세도 높고 그러니까 전부 공장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일본이 TPP라고 해가지고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해가지고 미국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농민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돌파구를 지금 한일 FTA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예. 예.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예.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동북아 외교 전략이 실패했다라는 주장을 하시죠, 의원님? 완전 실패죠. 뭐 실패 정도가 아니고. 예. 말씀해 보세요. 완전 그랬잖아요. 자, 일본하고 뭐 일본, 미국 하나 이외에는 지금 전부 지금 원수처럼 돼버렸잖아요. 지금. 미국은 성공했다고 예? 보십니까? 미국하고는 지금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보는데 예. 계속 아주 친미이기 때문에 미국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예, 일본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빗가닥에서 아마 임기 끝날 때가 이제 그냥 꼼짝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도 그렇고. 러시아하고 관계 뭐 진척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뭐 외교 정책이 없이 무외교 정책으로 쫄딱 망해버린 꼴이 되어버렸죠. 예? 이거는 제가. 미국 하나 빼놓고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제가 바로 강창일 위원장님께서 총체적인 외교적인 실패다라고. 쫄딱 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 입장에서는 또 이게 항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쫄딱 망했다고 하면은 어떤 외교 전략 목표가 결국 국가 이익의 극대 아닙니까? 그럼 국가 이익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이 안보 쪽이나 경제적 쪽으로 국가 이익을 정말 심각하게 훼손했나? 그렇게 따져볼 때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일본하고의 뭐 외교, 이 문제,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과거사나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김여환 씨 114일 동안 감금돼 있었습니다. 고문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2차 영수사 면접을 통해서 결국에는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외교적인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중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한중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권 후진국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 인권운동가를 잡고 이유도 없이 감금하고 고문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 은폐를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야권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더. 아, 제가 그 차원이 아니고요. 이번에 예. 김영환 씨 문제가 아니고 지난 4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정부, 이명박 정부는 친미일, 일본, 한국, 미국이 공조체 강화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을 소홀히 했다 이거죠. 소홀히 하는 소위에서 좀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새 공조체 강화하다가 지금 일본까지 이렇게 돼서 이게 미국과 한국만 남아 있어가지고 북한하고도 그렇게 되는 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도 관계가 그냥 꽉꽉 막혀 있죠. 중국하고도 좀 소원한 관계죠. 처음에는 동중 봉북이 정책을 취하려고 그랬죠. MB 정부가 중국과 통하면서 북한을 좀 견제하려고 하다가 말만 해놓고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소원하게 되는 관계 속에서 예. 지금 미국 하나만 남아있는 꼴이 되어버려서 그렇다면 망했어요. 차제의 일본과의 관계를 중국과 가보십시오. 이거는 예? 제가 말씀을 또 끊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외교가 깜깜 막혀있다. 지금 막혀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정말 이렇게 꽉꽉 막히게 한 당사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런 누구 책임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북한이요. 예를 들어서 5.24, 5.24 네.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5.24 대북제재가 왜 생겼습니까? 천안 사건에서 46명 전에 오늘 논의자도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예. 결과적으로 현상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이야기합시다. 강 의원님, 윤 의원님.